한 주의 ETF 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윤선생 ETF 교실의 윤재홍입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장 동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이슈가 시장을 뒤흔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ETF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됐습니다. 1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조 원가량의 자금이 미국 ETF 시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패턴은 사실 지난주와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미국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는데요. 지금 표상에서는 이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미국 대형주 위주의 자금 유입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자금 유출은 하일드, 그리고 이머징 채권,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주식,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은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 유출이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금융 그리고 산업재 ETF에서는 자금 유출 나타났습니다. 네, 유형별 ETF 등락률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빨갛게 물들었죠. 네, 하락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한 주였고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 주식시장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스닥 100 ETF인 QQQ가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다우지수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른바 경기 재개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이 다우지수 ETF인 DIA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타났죠. 한편 이제 채권 시장은 흐름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미국 국채 장기채 ETF인 TLT의 경우에는 5%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이즈별로 보면 대형주 그리고 이 시가총액 대형주 내에서도 이 성장 관련된 종목들이 묶여있는 ETF들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대형주 위주로 자금이 굉장히 유입됐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가치주라든가 이런 유형보다는 성장 쪽으로 좀 더 자금이 좀 강하게 몰리면서 주가 흐름 역시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 중형주 ETF인 MDY는 약 7.2%, 그리고 소형주 ETF인 IWM은 약 7.8%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섹터별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주의 강세가 좀 돋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는 얘기죠. XLK라든가 혹은 반도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 기술 섹터 위주로 덜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이제 이번 주 시장 보면서 작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슈가 한창 이제 부각되면서 시장이 하락하던 그 시기가 조금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좀 덜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기술 위주로의 자금 유입, 그리고 상대적인 주가 견조 이 현상이 올해도 이번 주에도 좀 나타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상승률 상위입니다. 상승률 상위 1위는 이 변동성 지수 ETF가 차지를 했습니다. 3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ETF를 인버스하는 ETF죠. SARK가 지난주에 이어서도 역시나 상승률 상위에 올랐습니다. 하락률 상위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가 정말 전체적으로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순위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3위에서 6위까지 전부 다 이제 원유 관련된 ETF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좀 세부적으로 봐도 항공산업 ETF가 주가 측면에서나 혹은 여기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주식수 측면에서나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외에도 이 여행 관련 기술주 테마 ETF인 어웨이의 경우에도 주가 측면에서나 혹은 이제 주식수 측면에서나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가랑 그리고 투자자들 모두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좀 시장 동향 살펴볼 만한 주제입니다. 한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ETF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이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한국인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을 담았을까? 우리 주변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나? 라는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동향 하나는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연초부터 최근까지, 다시 말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 순매수상이 50개 종목 중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한 24%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24%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 최근 일주일로 돌아보게 되면은 그 비율이 52%까지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50개 종목 중에서 26종목이 ETF였다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ETF를 통해서 접근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었다. 어떻게 보면은 ETF의 효용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개별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1위는 나스닥 100 3배짜리 레버리지 ETF인 TQQQ였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이제 위로 3배짜리고요. 2위는 싹스리라고도 불리는 반도체 3배짜리 레버리지 ETF, 그리고 3위는 나스닥 100 ETF인 QQQQ가 차지를 했습니다. 레버리지가 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테마형 ETF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사이버 보안 테마 ETF인 뭐 BUG라든가 혹은 메타버스 ETF인 메타, 혹은 중국 전기차 ETF인 홍콩 ETF들까지 굉장히 이제 테마형 ETF들도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형 ETF들도 일부 있었는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아이볼 같은 경우에는 네, 물가 연동체 그리고 금리 스왑을 활용해서 이 채권에 투자하는 유형의 ETF입니다. 그래서 좀 채권형도 일부 있었다. 그리고 맨 밑에 나와 있는 VO처럼 S&P 500 지수 자체를 따라가는 ETF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인버스보다는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흐름이 좀 굉장히 늘었다라는 거죠. 경험적으로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면은 담고 올라가면은 팔고 이런 패턴이 지금 이번에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이제 한번 인버스 투자가 이 시간에 타이밍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어렵다는 말씀 드렸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이 저가 매수를 노리고 유입된 레버리지 투자가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전투 개미의 민족이구나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형태 혹은 좀 일반적인 형태로도 이 성장 테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중국 전기차와 같은 이런 이제 성장형 테마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증가를 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레버리지 ETF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절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정말 유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좀 어떤 이런 레버리지 ETF의 리스크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 방송에서 탐욕의 끝 레버리지 인버스 ETF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보고서도 내고,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도 한번 안내를 드렸으니까 이 리스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념합시다. 당부를 드리면서 이번 한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선생이었습니다.